캐릭터 클로이입니다. 다시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안녕, 안녕!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상공백 조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안 나서. 나쁜 사람들이 잔뜩 나타나서 많이 혼냈어. 아, 그렇군요.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네요. 아무리 힘을 먹으라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잠깐만! 지금은 아론 총령님도 듣는 중이니까 사적인 대화는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왜? 오랜만에 클로이랑 놀고 싶은데. 안 그래도 놀 때가 아니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도록 해라.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브리핑으로 들어가지. 작전 구역의 상황을 정리해주게, 오퍼레이터. 네, 스캔 결과 건물의 상층부를 이용한 경로엔 지상 경로와 비교해 약 20% 규모의 소울정크만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예상대로군.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 거의 정리가 된 모양이로군. 그럼 곧바로 요새화 작업을 실시할 부대를 조직하도록.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직 강한 소울정크의 반응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을 투입하면 큰 피해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병력을 보내도록.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작전이 끝나기 전까지. 지금 나한테 명령할 셈인가? 무슨 지휘자 나다. 함부로 말 참견하지 말도록. 지금 바로 투입 부대를 조직하겠습니다. 빠르게 부탁하지. 저기 아론 총령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전부 청소해둘게. 전부 다 맡겨버려서 정말 미안해. 점멸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입조를 조직하는 것보다도 빨랐군. 수고했네. 그럼 난 병력을 정리해야 하니 이만 통신에서 빠지겠다. 뒷정리를 부탁하지.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정말 소문대로 아론 중령님은 많이 달라지셨네요. 옛날엔 좀 더 잘 웃고 잘 놀아줬는데 지금은 항상 다급한 것 같아. 불쌍해. 안녕하십니까. 페네리스라고 합니다. 이번 작전부터 저도 지휘 통신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페네리스 대위님. 오, 네가 듣던 것만큼 활기찬 목소리로군요. 저희 오르카에도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르카는 사람들이 존재조차 의심하는 비밀작전 부대였죠? 평소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걸 말하면 비밀 누설입니다만. 죄송합니다. 하긴 그렇겠죠?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말해주라.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르카의 기밀 유지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보통은 위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 내드라 신진해 같은 곳에 잠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총사령부인 로드즈조차 저희 오르카의 활동 기록은 남기지 않을 정도죠. 그보다 지금은 대공포 설치 작전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자, 오퍼레이터 씨, 당신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네. 대공포가 설치된 곳은 총 세 곳입니다. 대공포는 각각 입력된 AI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대공사격을 시작할 거예요. 비행형 소울정크의 위협만 사라지면 이쪽에서 바로 주둔부대를 투입할 예정이야. 그리고 저기 옥상 위의 소울정크도 확실하게 정리해줄 수 없을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탁할게. 응! 걱정 마! 우리들한테 맡겨줘!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마음 편하네. 작전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가? 네,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고. 대공포 설치 작업에 더해 주변의 소울정크 토벌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말이야. 소울정크 토벌? 누가 그런 걸 지시했지? 그건... 그... 내가 지시한 것은 대공포 재가동뿐이다! 소울워커는 가능한 빠르게 복귀시키라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나한테 소리치지 마! 우럭은 나쁜 짓 안 했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마라! 그 정도 소울정크는 이쪽 병사들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네? 개인 확인은 통하지도 않을 텐데 병사들만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소울정크에게 유효한 병기는 이미 빅터가 개발해둔 상태다! 그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병사들로 테스트할 생각이신가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으니 현 시간부로 주둔 작전을 시행한다! 에네리스! 정군을 소집하도록! 네? 네? 반응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못 본 사이에 더 성장하신 것 같아요. 병력 투입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군요. 어때? 이러면 시간 낭비는 아니지? 쓸모없는 일에 힘을 낭비할 바에 주어진 임무를 더 빨리 처리할 생각을 하도록. 다음부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냥 고집이야. 머리 아파. 뭐지? 마치 너무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아론 중령님. 이번 작전은 너무 무모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작전은 계속 진행한다. 4단 규모의 헤비 기어즈 부대 투입이 필요한 적입니다. 소울워커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론 중령님, 작전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시끄럽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안 보인다. 이대로는... 어떻게 해서든 막겠어요! 부모님!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탈한 거야? 본부에 항의하러 간 모양이군. 어차피 쓸데없는 짓이다. 아론 중령님, 제가 생각해도 이건... 괜찮아! 해볼게! 이런 의미 없는 일에... 의미 없지 않아! 내가 싸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스스로 온 거야! 사람을 지키고 싶어! 세상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그 어떤 위험이라도 이겨서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싸워보고 싶어! 꼭 나한테 맡겨줘! 알았지? 저기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그 장소를 이탈하세요!
무슨 일이죠? 본부에서 계획이라도 변경한 겁니까? 그럴 리 없네. 그랬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왔겠지. 알아주겠습니다. 처벌이라면 얼마든지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그 지역에서 해결해주세요. 사기예요. 오퍼레이터의 통신을 끊도록. 네? 지금 상황에 오퍼레이터가 없으면 감정에 치우쳐 목숨을 구걸하는 안일한 브리핑 따위 필요 없다. 저기 나도 클라이랑 얘기해도 돼? 클라이를 설득해볼게. 좋을 대로 해라. 저기 클로이, 내 말 들려? 정말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싸우셔야만 하나요? 응, 싸울 거야. 그건 어째서? 나 있잖아, 클로이가 없었을 때 엄청나게 나쁜 거랑 싸웠었어. 영감님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엄청 강하다고 말해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 하지만 이제 모두 지키고 싶다고 결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과 싸울 정도로 강해져야 해. 그래서 더욱더 강해져서 모두를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또 그 고집이로군요. 항상 그렇게 무리하기만 하고. 무리하고 있지 않아. 난 괜찮아.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혹시나 위험해지면 제 지시를 따라 도망쳐주세요. 꼭이에요. 응, 고마워. 많았다. 이걸로 거대형 소울정크에 대한 전투 데이터도 확보했군. 자네가 고생하여 만든 자료는 앞으로 별숨 리그가 싸울 때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저기 아론 중령님, 목숨을 걸어서 싸워준 사람한테 그런 말은... 클로이, 나도 그 마음은 이해하니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